자, 호주 영주권 유학, 도전자 1000명을 통해 알게 된 진실, 들어가 보시죠. 이 영주권 유학의 본질은 경쟁 게임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영주권을 못 받는가?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주권을 받느냐? 영주권 유학, 성공 필수 3요소. 나이, 영어, 돈. 자, 그 다음에 영주권 유학 선택 3대 원칙. 이거 절대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자, 그러면 제가 1000명 넘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실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고민해 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람직한 고민인데요. 간호학을 할 건지, 족부 의학을 할 건지. 이 족부 의학이 뭐냐면 포디아트리라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뿌듯합니다. 제가 거기에 일조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호주 영주권 도전할 때요. 거의 진짜 전공 몇개안 됐어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뭐 목수, 용접. 이게 이제 현장 기능직이죠. 그다음에 뭐 간호, IT, 회계. 뭐 이런 정도 안에서 머물렀었어요. 그 외에 어떤 전공이 영주권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런 걸 제대로 인폼 주는 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 허터방이 거기 좀 일조했다고,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전공들을 찾아내고, 또 한국 그 영주권 유학 이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 한국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같은 에이전트보다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전트는 그들의 숫자가 우리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훨씬 그 친구들은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저도 좀뭐또 제가 또 찾은 소스가 있으면 또 공유하고 또 중국 에이전트 친한 친구가 또뭐 얘기해주면 또 저도 다시 한번 또 검증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영주권 유학에서 어떤 전공이 되는지 제가 밑에 역시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예, 그각 전공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전공들 중에서도 영주권이 되는 전공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전공들은 아래 링크를 또 참조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래서 간호족부, 예, 둘다 의료계통이죠. 이거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족부 의학은 그 과정을 4년 과정이 주로 4년 과정인데 뭐 뉴캐슬 대학에는 3년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걸 졸업하면 이제 무릎 아래쪽에 이렇게 뭐 주로 발뭐 이런 쪽에 어떤 뭐 질환들을 이제 치료하는 뭐 간단한 외과적인 수술까지 담당합니다. 근데 자기 병원을 개원할 수 있어요. 병원을 개원해서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랑 가장 큰게 뭐죠? 네. 환자는 간호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부 의학 담당하시는 포디아트리는 환자가 자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무슨 얘기죠? 예. 약간 그게 뭐 영업이라고 할까요? 예,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저쨌든 내가 환자에게 만족, 물론 간호사분도 환자를 잘 케어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성격인 거잖아요. 이 환자하고 내가 상담을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그 환자가 이 나를 싫어해요. 족부 담당하고 있는 저를 싫어해요. 그럼 다음날 안 오겠죠. 이런 거. 예. 이게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요리 제빵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주방에서 일하니까 비슷한 것 같죠? 아닙니다. 보통 제빵은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오전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다가 들어오면 물론 식재료를 준비하지만 일단 오다가 들어오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의 싸움이에요. 아주 다른 성향의 근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건 고민해봐야죠. 토목 건축. 예. 이건 어떤 거냐면 토목은 4년 공학을 나오면 됩니다. 뭐 한국에서 백그라운드가 맞다 그러면 석사 2년을 하면 되고요. 근데 건축은요, 건축으로 영주권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학사와 석사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 마친 다음에 1년 경력까지 필요로 해요. 그럼 뭐죠? 네, 학사 석사 합쳐서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1년 경력까지 한다 그러면 훨씬 길어지죠. 즉, 훨씬 더 내가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자금도 훨씬 더 뒷받침돼야 되고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작업치료. 작업치료도 많은 분들이 몰랐었었는데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작업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조금 유사한 영역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사회복지하고 작업치료를 얼마 전에 그 타스메니아에서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호주대학을 진학할 건데 이 두 과를 가지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 타스메니아에 있는 학생 계속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한국에 갔을 때는 부모님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걸 인지해야죠. 사회복지는 멘탈을 다루는 주로 멘탈 쪽의 공부 과목이 많고요. 작업치료는 아무래도 인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뭐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그 어떤 대학에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과목들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작업치료를 배우는 과목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 과목들만 잘 살펴봐도요. 어느 정도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성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전공을 붙잡고 계속 한국에서 1년, 2년 뭐 씨름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네. 그런 분들은 도전을 안 하거나 빨리 판단하고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토목공학 목수.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전공이죠. 그죠? 같은 뭐 어떤 작업장 환경에서 같이 일하면서 만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토목공학하고요. 이 목수 과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심플하죠. 일단 자기 자금으로 가능 여부가 딱 판가름 납니다. 네, 만약에 자기가 자금으로 이 토목공학 4년이면 학부모에도 1억이 당연히 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금이 간당간당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공학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호주 대학에 학위를 받고 싶었던 거고 하더라도 자기 자금이 핸디캡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딱 잘라야죠. 그래서 목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전 안 하든지 교사 IT 심플하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어를 요구합니다. 자, 영어 못하면 IT 할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물론 IT도 영어가 필요합니다. 또 잘하면 잘할수록 취업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교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어가 교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어 수준에 충분한가? 조금이라도 핸디캡이 있다? 불확실하다? 그럼 이거는 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아니면 도전 안 하거나. 간호학하고 심리. 네, 간호는 3년 학사로 끝납니다. 석사 2년으로 끝날 수 있어요. 심리는요, 호주에서 학업만 6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이콜로지스트가 돼서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학업기간이 너무 다르죠. 학비도 전혀 다르겠죠. 요리 회계학.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십니다. 네, 한국에서 일반 뭐 직장 뭐 그냥 뭐 인문계 계열 나와가지고 일반 직장에서 뭐 총무과다 뭐 관리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계시다가 뭐 경력도 몇 년 계시다가 30대 초반에 유학 국민을 가겠다. 근데 내가 현장 기능직은 좀 그렇고 근데 학사 이상의 전공을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학사는 있으니까 그럼 석사를 갈 수 있는 걸 딱 따져보니까 공학 안 한 사람이 공학 석사 못 가거든요. IT 전혀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이 IT 석사 가는 거는 또 만만치 않거든요. 뭐 일부 갈 수 있는 IT 분야가 있긴 하지만요. 회계학은 아무나 갑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회계가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영주권까지 어떤 그 경쟁이 좀 심한 예, 점수제 인민에서도 점수가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과거든요. 그러나 이 요리랑 회계는요. 예, 학업 능력이 좀 다릅니다. 회계도 장부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 컨설팅이잖아요. 영어 능력도 다를 뿐더러 예, 학업 능력 절대 호주대학 입학해서 졸업 쉽게 되지 않거든요. 예, 학업 능력도 감안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MLT, SSL에 속하는 전공이냐 아니냐. 자,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약학을 공부할래요. 약학은 MLT, SSL에 안 들어가거든요. 약학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에요. 지방정부라든지 일부 주정부 그리고 최근에는 PM솔이라고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밑에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이름 여러분들 구글 쳐보시면 아십니다. 네, Priority Migration 또 리스트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거기에 약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시적인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MLT, SSL 중장기 피로 직종에 속하지 않는 전공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영주권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자, UTS 간호대학 그리고 ACU 간호대학 네.
UTS 간호학과는요, 몇 해 전에는 전 세계 간호학, 호주 말고요, 전 세계 간호학과에서 랭킹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주에서는 당연히 항상 1위고요. 예, 그 정도로 간호학으로는 UTS 대학이 상당히 호주에서는 인지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ANU, ACU 같은 경우는 학비도 싸요. 그래서 ACU 캔버라에 가면 또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ACU 대학의 시드니 캠퍼스, 멜번 캠퍼스, 브리스번 캠퍼스도 있지만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닌 곳에서 공부하면 이제 영주권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는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주 적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적게 영향을 미쳐요. 똑같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지방에 있는 학비만 내면 가는 대학, 뭐 이런 식의 어떤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한국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 간호학과 나온 사람하고, 지방에 있는 무슨 간호학과 나온 사람하고, 예, 한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 취업할 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영주권을 위해서는 뭐 지방에 있는 이 ACU 대학에 간호학과를 가야 되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조건, 영어 점수가 얼마나 될지, 나이 점수가 만점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자금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UTS 간호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영주권에는 이 사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이적인 핸디캡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금력에도 어느 정도 핸디캡이 있고, 예, 그러면 내가 간호학과 졸업한 다음에 수년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영주권에 도전하게 되면 내 나이에 문제도 생기고 자금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그걸 감안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모나시 대학의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있고, 예, 나머지 대학교의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있고,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작정, 예, 명문대학, 모나시 대학 이걸 고집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맥쿼리 대학의 해계학, 한국에서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죠. 네, 똑같이 시드니에 있는 KY 대학, 네, 학비는 3배 차이입니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네, 맥쿼리 대학의 1년 학비로 KY 대학의 진짜 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학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 빠듯한 자금이지만 그래도 내가 좀 호주에 이름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 라고 해서 맥쿼리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듯한 자금력 때문에 내가 항상 카페 알바를 병행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회계 사무실에 무급 인턴 나갈 기회가 있었으나 나 무급 나가면 안 되죠. 왜? 생활비 내가 벌어서 조달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카페 알바를 하는 겁니다. 맥쿼리 회계학 다니면서. 이 친구랑 KY 회계학 다니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학비,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여유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급 회계 인턴 기회가 왔다 나갈 수 있죠. 시급 24불 카페 알바를 던져 내려놓을 수 있죠. 예,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했다? 그러면 한국은 모르겠어요.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뭐 회계학과 나온 거랑 인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회계학과 나오고 뭐 인턴 경험이 있다, 그래도 명문대학이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학위만 달랑 들고 카페 알바한 맥쿼리 대학 출신보다는, 예, 맥쿼리 대학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예, 가끔씩 맥쿼리 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이 비교를 하는 거지 대학 자체가 여기가 좋다 나쁘다 그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자, 시드니 대학 법학, 울릉공 대학 법학,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법학은 한국만큼은 아닐지라도 호주에서 어느 정도 출신 대학이 작용해요.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호학하고 좀 다른 양상입니다. 간호학은 정말 내가 RN이냐 아니냐, 출신대학은 정말 적게 작용, 거의 작용 안 하는데 법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고려한다, 이거는 대학 네임밸류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멜번 대학의 기계공학, 딕킨 대학의 기계공학. 예, 딕킨 대학은 멜번 시내도 캠퍼스가 있고, 진롱이라고 하는 멜번 외곽, 뭐 전철로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는 지방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보너스 5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제가 실제 우리 학생 이야기인데, 멜번이 당연히 딕킨 대학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명문 대학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멜번 대학의 기계공학은요, 석사까지 마쳤을 때야만 Engineers Australia에서 Accreditation이 됩니다. 대학이 우수하다고 학사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멜번 대학은 대부분 이 공학은요,
공학 학사 학부에서 공학 세부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석사까지 연결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화학공학이든 뭐 생명공학이든 뭐 기계공학이든 간에 멜번 대학은 공학은 거의 대부분이 석사까지 마쳤을 때 기술 심사가 통과돼요. 즉 뭐죠? 네, 학사 4년에 석사 2년까지 혹은 학사 3년 과정으로 석사도 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5, 6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킨 대학 기계공학 네, 4년이면 끝나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ANUIT, UCIT. 이거는요, 실제 저희 그 학생이 한국에서 이화여자 대학교에 이제 IT학과를 다니다가, 물론 이화여자 대학교도 한국에서 정말 뭐, 우리 2대 2대 그러잖아요. 우수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호주에 ANU 대학으로 왔어요. 호주에 넘버원 대학이라고 하는 ANU 대학이 IT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 캔버라 대학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이 친구는 뭐, 두 대학의 네임밸류는 차이가 크니까. ANU 대학을 선택했죠. 예, 아니나 다를까 ANU 대학에서 1년 마치고요. 예, 다시 또 캔버라 대학으로 갈까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나 이름들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특히 이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은 저의 조언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금력만 되고 학업 능력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염두에 둔 유학이다라고 하면 졸업하고 호주에서 직장을 가지고 호주에서 오랜 동안 사회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주 사회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지시는 분은요,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나왔거나 지방에 사실 뭐 대학 이름 얘기하기 조금 그런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무슨 대학 용인 캠퍼스, 예, 무슨 대학 뭐 무슨 캠퍼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어떤 그 학위에 대한 약간 핸디캡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명문대학에 집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 학위에 대한 핸디캡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이라고 하면 대학 네임밸류를 호주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호토바기의 조언. 호주 이민법 변수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호토바기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호토바기가 작년 말에 올려놓은 그 호주 영주권 2022년이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자세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각 주정부들의 어떤 현황들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이 변수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이, 영어, 돈. 추가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학업 능력까지. 이거는 상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해서 이제 잘할 수 있다.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했지만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내가 뭐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다. 네. 너무 희망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내가 벌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 예. 절대 너무 희망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은 상수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전공 선택? 네. 이게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영주권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